영주시민의 한마음 단합행사인 제36회 영주시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청렴실천 서양 및 반부패, 청렴실천 교육이 영주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경상북도의 조류 인플루엔자 가상 방역 훈련이 영주시 가축시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북 북부권의 계란 유통 중심지가 될 영주 선비골 계란 유통센터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정 뉴스입니다. 영주시의 한마음 큰 잔치인 제36회 영주시민체육대회가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영주시의 19개 읍면동 시민들이 모두 함께 모여 친목과 우정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됐는데요. 영주시장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민체육대회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영주시와 영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주시의회, 영주교육지원청, 읍면동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들의 단합과 단결을 위해 영주시민 한마음 큰잔치로 펼쳐졌습니다.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대회기 개양, 성화 점화 등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 영주시민체육대회에는 19개 읍면동과 학교, 직장 단체 등에서 출전한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소속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과 단결된 힘을 발휘했습니다. 개최 종목으로는 초중고등부 육상 씨름 경기, 여자 중고등부 줄넘기, 훌라후프 및 읍면동 육상 줄다리기, 씨름, 줄넘기, 직장 단체 대항 육상 배구, 족구 등으로 진행됐으며 번외 경기로 게이트볼과 바둑, 장기 대회 등이 열렸습니다. 한편 시민체육대회는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결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영주시 공무원들의 청렴실천 서약과 반부패 청렴실천 교육이 시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높은 윤리적 기대 수준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반부패 청렴도시 영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결의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다짐하는 직원 대표의 청렴서약에 이어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선임연구위원회 청렴이 최고의 힐링이다라는 주제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특강에서는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공직윤리,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의식 교육과 청탁금지법 등 최근 이슈가 되는 사례들을 전달했습니다. 영주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인 청렴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의 고병원성 AI 현장 대응을 위한 가상 방역 훈련이 영주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영주시 가축시장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지역 양계농가와 시군 가축방역 관계 공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역축협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초 신고부터 초동 방역조치와 확진에 따른 사체 처리, 일시 이동 제한 발령,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시까지의 모든 단계별 행동 요령을 실제 상황처럼 훈련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 지침을 숙달하고 실효성을 검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전남 광주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AI 구지역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가 하면 가금 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을 강화하는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듭되는 AI 발생으로 인하여 1,003만 수에 이르는 닭을 살처분해서 경제적 손실만 해도 2,300억 원에 추정됩니다. 이러한 손실을 사전에 막는 것은 바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긴급한 대처로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가상방역 훈련 실시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의 원천 봉쇄와 초동 진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주 선비골 계란 유통센터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주 장수면 장안로에 자리 잡은 선비골 계란 유통센터는 앞으로 경북 북부권에 대규모 계란 유통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영주 선비골 계란 유통센터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도내 최대 산란 지역인 영주시 산란계 농가의 전업화와 규모화 경향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영주 선비골 계란 유통센터는 사업비 30억 6천만 원으로 대지 8,200여 제곱미터, 건물 2,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으며 계란의 세척부터 살균, 선별, 포장에 이르는 작업 공정이 완전 자동으로 처리되는 내부 공정 시스템으로 1일 30만 개의 계란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유통센터 준공으로 지역 축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정적인 친환경 상품 유통으로 소비자들의 품질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2015 영주 사과축제가 지난 24일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부석사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부석사 은행나무길의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영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전국 제1의 품질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영주 사과를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축제에서는 영주 사과 무료 시식을 비롯해 사과 품평회, 영주 사과 이벤트, 한낮의 사과 콘서트 등 관광객 참여 행사와 사과 따기 체험 행사 등으로 진행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3일부터 29일까지 영주 서천강변 특별전시장에서 제27회 영주 국화전시회와 제20회 소백산 야생화전시회가 열립니다. 영주 국화연구회와 소백 야생화연구회는 3,400여 점의 작품 전시와 함께 음악회, 국화 꽃다귀 체험, 영주 꽃차 만들기 체험과 시음 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영주 시민들에게 가을의 향기를 전했습니다. 영주시가 시민 시정평가단을 선발하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시정평가단은 민원 행정, 건설 교통, 복지 문화, 농촌 환경, 보건 의료 5개 분야에 60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영주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섬김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에 위촉된 시정평가단을 통해 제시된 평가 결과와 정책 제안사항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영주시협의회가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습니다.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은 대북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주평통 영주시협의회는 이번 통일시대 시민교실이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장애 경제인들의 창업과 경제활동 능력 향상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15 장애경제인 맞춤형 창업 강좌를 실시합니다. 교육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 포토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영주시청 경제활성화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임신 근로자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법적 권리와 지원 정책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신 근로자 응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임신 근로자가 임신 정보를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5일 경품을 제공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며 공무원과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오는 11월 13일까지 사과, 복숭아, 포도, 자두 등 품목별로 해당 장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시 연리 3%로
보조금 50%와 융자금 3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20%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농정과속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남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수 사례를 수집하고 홍보하기 위해 체험수기를 공모합니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근로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경험한 남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동기와 에피소드, 소감 등을 작성해 고용보험이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오는 11월 1일까지 관광주간이 시행되고 있죠. 영주시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영주시티투어 이용금액이 50% 할인되고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도 체험과 숙박, 음식점 등 참여업체에 한해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을 관광주간을 맞아 알뜰한 여행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석사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 때면 영주사과는 빨갛게 익어갑니다. 자연 그 깨끗함을 보고 만지고 즐기는 영주사과 축제. 영주사과 축제 세 가지 이벤트. 연인들을 위한 달콤한 프로포즈. 축제장을 찾는 임산부에게 사과 선물. 10월 24일 1024개 사과 나눠주기 행사 등 사과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빨갛게 익어가는 영주사과를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세요.